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제 빵 장관 김현미 교체다라고 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 교체가 마지막 대책이었다라는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를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겠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이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 사장이 이번에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부터 뭐 김현미 장관이 그리워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내정된 변창흠 내정자는 학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뭐 실제 뭐 LH 사장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영향을 끼쳐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말했던 어떤 그런 이론이나 지론들이 지금 다시금 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토지가 사유화가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값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너무 맡겨놓으면 많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은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 주택도 가능하면 국가가 소유를 해서 이 뭔가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분이세요. 이분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은 가능한 한 공공이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 보세요. 공급 부족론은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뭐냐? 2년 전이죠. 2018년 12월호에 도시 문제라는 그런 발간지에다가 의견을 게재하신 게 있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뭐 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건 환상에 대한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냥 불안 심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지,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요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요 얘기는 또 약간 맞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서울 외곽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도시 같은 거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도심지에다가 이렇게 용적률을 좀 올리거나 해가지고 이 도심지 쪽에 공급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또 약간 또 정책 방향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어져 나오는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자.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만 해가지고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는 환상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시세 차익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개인한테 소유권을 사유화하게 하면 안 되고, 공공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은 빌리거나 일종의 약간 반거주, 반소유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전면적으로 국민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사실상 국가가 많이 참여를 해서 공익사업화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개개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왜 개발을 막냐라는 논리도 맞지 않다라는 분이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줄여야 되고, 보유세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소유의 편중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던 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택을 공급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토지 임대부 공급 주택이 있었고,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자라고 이분이 말했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총괄하는 분이죠. 이렇게 내정이 되니까 당연히 기존의 지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LH 사장님이 말씀하시던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한 얘기 중에 좀 논란이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은 뭔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고 소유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말하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이 내정자가, 고령자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주택의 가치를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공동 집필한 책에서 말씀하신 건데,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30% 수준인데, 60세 이상이면 74%다.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보세요. 40세 미만 가구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한지한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애도 낳고 뭐 결혼도 하고 이제 막 전세 얻어가지고 이제 막 집을 얻어야지라는 나이대가 3, 40대 아닙니까? 응? 특히 30대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가 보유율이 낮겠죠. 그리고 60세 이상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데 당연하겠죠. 일을 한지한 3, 40년 되셨으니까 돈도 좀 벌었을 거고. 그동안 국가가 성장하면서 시세 상승이나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다 겪은 세대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남의 집에 사는 걸 되게 꺼려 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전세 살아야겠니?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자가 보유율은 높겠죠.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 높으니까 보수적 성향인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보수적 성향인 거냐? 이거는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분의 얘기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수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김수현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본인의 저서에 써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초대 정책 실장이었죠. 그분과 이분이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도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분이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연구소 소속으로 있으셨는데 거기에 주요 인사를 보니까 바로 이 김수현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그래서 이분이 2017년 파리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좋은 말할때 내년 4월까지 팔아라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팔았던 분들은 그뒤 오는 그 폭등장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은 최근에는 이제 정치를 좀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민간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런 이론을 주창하는 그런 연구소에 같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구소 소속이라는 거는 비슷한 이론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실제 내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출근길에 앞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6일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된다는 그런 신호를 주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은,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기존 주택을 고밀화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에다가 공급하는 거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서울은 지금 빈 땅이 없는데 철도를 지하로 늘려고 하면은 못해도 아무리 짧아도 한 4년, 5년 걸릴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고밀화한다는 거는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 뭐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거 재건축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내정자분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된다.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 그리고 철도의 지하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수조 원 들어갈 거고 한 4, 5년 걸릴 거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것.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확대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는 확신을 줄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 철도 지하화 같은 방법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올해도 여전히 LH 사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도 부동산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기 뭐 한두 달 전에도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던 분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중상은 된다. 그러니까 수우 미안 가면 우는 된다는 거예요. 우는 된다. 그래서 이명박 전 정권이나 박근혜 전 정권에 비해서는 제일 낫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상은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2달 만에 국토부 장관으로 온다고 해서 어떤 그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냐. 특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순 없는데, 앞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이다. 서울의 공급은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논란이 되는 얘기를 또 하신 게 있어요. 뭐냐? 부동산 커뮤니티가 문제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불안 요소를 막 조장하는 심리 같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집값을 막 띄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국토부 내정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약간 뭔가, 이 정책이 좀 뭔가 바뀌는 건가? 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아니네. 야, 이거 과거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갈것 같은데? 아니지. 오히려 지금 토지 공개념에다가 뭐 초과이익 환수, 막 개발이익 환수, 뭐 공공공급, 이런 거를 주창해 온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니까, 야,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최장수 장관이었죠. 임기 초부터 같이 했던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니까, 그동안 사실 정책을 너무 많이 발표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전세, 월세까지 막 폭등하는 시기에, 장관이 교체가 되니까, 뭔가 청와대 쪽에서, 야, 사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아니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 이 요구라는 건 이제 김현미 장관의 개인적인 경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지만 이제 올해도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떠나보내드리는 거지.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 내가지고 뭔가 이게 문책성 경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문책성 경질이라면 기존의 정책과 반대되는 성향의 장관을 앉히겠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게 문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지만 이분이 더큰 곳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유지를 이어받을 새로운 장관을 앉히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내정자의 어떤 성향이나 기존의 이론을 봤을 때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 거기다 추가로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 그런 예측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기존 정책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 그리고 공급이 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말하는 이제 공공, 뭐 전세, 아니면은 뭐 공공임대, 그리고 3기 신도시, 뭐 이런 거, 호텔 전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기존에 LH가 하던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그런 정책으로 간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앞으로 정권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22년 5월이면은 이제 다음 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정권 말기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사실상 현 정권은 뭐 크게 어떤 뭐 정책을 뭐 발의하고 이런 게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 정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5년 차는 대부분 뭐 어떤 크게 뭐 힘을 발휘하는 게 없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도 뭐 만으로 치면 이제 5년 차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마지막을 맡으실 마무리 투수로 오신 국토부 장관이 이런 성향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